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3원이 나오르면서 장중 134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고 중국 경기는 침체될 거란 전망에 달러값이 갈수록 비싸지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1325.9원에 거래를 마쳤던 환율은 오늘 아침 9시 곧바로 9원 이상 오른 1335원으로 뛰면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내내 오름세를 유지하던 환율은 결국 오후 1시 51분 1340원까지 뚫었습니다. 환율이 1340원을 넘은 건 금융위기 때인 2009년 4월 이후 13년 4개월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1340.2원까지 올랐다가 장 막판에 살짝 꺾이면서 1339.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다음 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다시 크게 올릴 거란 전망이 여전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오후 들면서 중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05%포인트 내리면서 국제적으로 달러만 강세를 보이는 현상에 힘을 더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따라서 흔들리면서 코스피는 1.21%, 코스닥은 2.25% 떨어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급하게 오르면 수입에 의존하는 유가와 원자재의 국내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를 더 자극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그만큼 수요는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를 더 위축시킬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당국이 내년 1분기까지는 이런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만큼 우리 경제도 한동안 불안정한 상황에 시달리게 될 전망입니다. SBS 김범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